예, 뭐 옷이 질적, 머스트 어쩌고 저쩌고부터죠. 저기야, 57. 자, 먼저 A, 머스트하고 have to에 대한 얘기 정했습니다. 일단 머스트하고 have to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데요. 필요와 의무를 얘기할 때 머스트와 have to를 쓸수 있다. 그래서 필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need라든지 또는 뭐 necessity라고 그러죠. C가 두 개죠. necessity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또는 뭐 obligation이라고 그러죠. obligation. 근데 영어로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의무를 obligation, duty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must나 have to를 써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have to로 바꿔 써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must 같은 경우에 have to로 바꿔 써도 된다. 그래서 뭐 필요나 규칙 때문에, 필요나 또는 규칙, 필요나 규칙, 예를 들어서 뭐 필요를 나타내는 말, 우리는 숨을 쉬어야만 한다, 이런 게 필요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need하고 want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한다는 뭐에 속합니까? need에 속하죠. 근데 기왕 먹는 음식, 뭐 내가 지금 햄버거 먹고 싶은데 음식 먹을 거라면 햄버거 먹고 싶다라 그러면 그건 want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need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규칙을 어기면 어떤 punishment를 받게 되겠죠. 어떤 punishment가 있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 must나 have to를 써서 해야만 한다라고 하고, must 또는 have to를 써서 쓸수 있다. 그다음에 C에 있는 내용은 had to는 must에 대한 얘기죠. 해야튼 어떤 때 쓰냐, must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고 과거의 어떤 necessity나 obligation을 얘기할 때 have to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뭔 얘기할 거냐, will have to에 대한 얘기. will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할 것이라 라는 뜻으로 will과 must를 한꺼번에 못 쓰기 때문에 will, must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래에 해야 될 거다 할때 will, must 대신에 will have to를 쓴다. 근데 will have to는 잘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will have to는 뭐로 거의 대체되느냐 하면 must로. must가 미래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will have to 같은 경우에는 must로 충분히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will have to가 나왔을 때뭐아 미래에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밑에 조동사 두 개를 연달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가면,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A 읽어볼까요? All members must obey the regulations. 있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B 읽어볼까요? It's already 10 o'clock. I must go now. 뭐 시간 약속이 있는 모양이죠. I must go now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have to go now 하고 같은 표현이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A하고 B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obey의 뜻은 복종하다라는 뜻이죠. 맞아. Regulation은 뭐예요? Regulation. 그러니까 all members must obey the regulations. 그래서 모든 회원들께서는 그 규제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겠죠. Obey 대신에 F로 시작하는 같은 말 뭐가 있죠? Follow가 있죠. All members must follow the regulations.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이 규제를 어겼을 때, 뭐,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든가, 이런, 뭐에 따른
룰에 따른 어떤 규칙에 따른 것들, 룰이라든지 law 이런 것들의 법률적인 관계에 있는 것들을 must를 사용해서 한다. 오케이. 뭐 그다음 B는 별 얘기 아니었고요. 그다음 C하고 D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Okay, the book was boring, but I had to finish it. 그래서 was boring 하고 had to finish를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과거에 지루했었지만 과거에 마무리해야만 했었다라고 얘기할 때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의무 상황이니까 had to를 쓸 수밖에 없다. 뭐 중학교 때 했던 거고요. 지금 했던 것도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D 읽어볼까요? If you fail the exam, you will have to take it again. You will must take it again.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죠? 저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거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현재가 미래를 표현한다라는 거. 조건절이죠, 이거. 조건절에서는 if you fail the exam, 네가 만약에 미래 시험에 시험을 망친다면 이런 미래에 대한 내용이지만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라고 옛날에 했던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must not과 don't have to가 같지 않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must와 have to는 의미가 같지만 각각의 부정형은 전혀 다른 뜻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must not은 줄여서 어떻게 쓸 수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mustn't go there는 무슨 뜻이다? 거기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 prohibition의 뜻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Need not. 그 다음에 또? Don't need to. 그렇죠. 중학교 때 문법 할 때 Need not에 대해서 뭐 좀 설명했습니다. Need not에 대해서. Need not에 설명했는 거 기억나는 거 좀 얘기해 볼까요? Need not에 대해서도 뭐 할 말 없나요? 오케이. Need not을 사용해서 너는 거기 갈 필요 없다 뭐죠? You need not go there 하면 되겠죠. You need not go there. 오케이. 그녀는 거기에 갈 필요 없다는 뭐죠? She need not go there. 왜 you need not go there, she need not go there를 작문시켰을까요? 그렇죠. need not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need not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그 다음에 주어의 3인칭 단수가 온다고 해도 이렇게 s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need not은 need not do의 형태로 쓴다. 할 필요 없다. 이때 need not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에 따 주어의 3인칭 단수 여부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도 않고 need not to do 해서도 안 된다. don't need는 그러니까 여기에 need not은 조동사지만 don't need 할 때 need는 본동사란 말이죠. 그리고 need는 want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만을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don't need to do. 물론 don't가 과거에 할 필요 없었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가지고 과거에 할 필요 없었다는 뭐죠? didn't have to 또는 didn't need to. 그녀가 뭐뭐 할 필요 없다도 마찬가지. She doesn't have to. She doesn't need to. 그러니까 don't 같은 경우에는 don't나 didn't나 doesn't 등으로 형태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 E하고 F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 읽어볼까요? You must not tell the story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그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Pro, 동사로 써야 되니까 It's prohibited 하면 되겠죠. It is prohibited. 아, 이상한 쓴 거예요. It's prohibited. It's prohibited that you tell her the story. It's
prohibited. prohibited 대신에 또쓸수 있는 게 it's banned 이런 것도 있겠죠. it's banned that you tell her the story. ban 하면 금지하다라는 동사죠. it's banned that you tell her the story. it's prohibited that you tell her the story. you must not tell her the story. 같은 표현이 있고. 그다음 F 가볼까요? Okay, you don't have to tell the story. I'll tell her. You don't have to tell the story가 뭔 뜻이에요? I'll tell her. 내가 그녀에게 말할 거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You don't need to tell the story. 그래서 의무가 아닌 것을 얘기할 때 할 필요 없다 할 때 쓸 수 있다. 그래서 not이 들어 2번에서 설명한 것은 1번과 비교했을 때 must하고 have 1번에서는 must가 have to가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는 같은 뜻이지만 2번에서는 not이 들어갔을 때는 같은 뜻이 아니다 라는 얘기 한 거고요. 다음 3번 단정적 추측입니다. 단정적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때는 have to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는 must만 가능하죠. must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네, 3번 어떤 분명한 근거 뭐가 있다? 어떤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근거를 모아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확신할 때 I'm certain that 쓸 수도 있지만 뭘 쓸 수도 있지만 I am certain that I am sure that 이런 거 있죠. I'm sure that she is a doctor. 뭐 sure 대신에 certain도 쓸 수 있죠. Certain that she is a doctor. I'm sure that she is a doctor. 대신에 she must be a doctor 할 수 있다는 얘기죠. H must는 뭐 뭐뭐임에 틀림없다고 can't는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다. 뭐뭐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 확실한 추측이라고 그랬죠. 부정적 확실한 추측은 can't나 cannot을 써야 된다. 이미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must have pp 나왔습니다. must have pp 얼마 전에 배운 거죠. 얼마 전에 must have pp는 언제 과거에 뭐뭐였던 게 틀림없다 라는 뜻으로 과거에 대한 강력한 추측을 할 때 must have pp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예문 보겠습니다. g 가볼까요? okay, she must be married 가 오케이, 그녀가 결혼할 것임에 틀림없더라고요. She must be married. 그녀는 married 된 상태인 게 틀림없어. 현재 결혼한 상태임에 틀림없어. She has a diamond ring. 그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착용하고 있어. 이런 뜻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H.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뭔 뜻이에요? 오케이, 그렇죠? He can't be married. 그는 결혼 안 했음에 틀림없다. She must be married. 그녀는 결혼했음에 틀림없다. 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C의 비교네요. 비교 읽어볼까요? Okay, the applicant must not have a criminal record. 가 뭔 뜻이에요? 네. applicant는 have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무엇을 have에서는 안 된대요? criminal record 그렇죠? applicant가 뭐예요? applicant 지원자죠. 지원하다는 뭐예요? apply죠. 네. application은 뭐예요? application 또 우리가 흔히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앱이라고 그러죠. 앱. 그렇습니까? 어떤 프로그램 모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요. The applicant criminal record 뭐예요? criminal record 범죄 기록. 지원자는 the applicant mustn't have a criminal record. 이거 뭔 뜻이에요? the applicant mustn't have a criminal record.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왜 비교하고 있나요? 왜 비교했나요? 뭐하고 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can't랑 must'n't를 비교하기 위해서죠. can't는 뭐뭐 아님에 틀림없다지만 must'n't는 무슨 뜻이다?
뭐뭐일 리가 없다. 오케이. 아까 2번에서 했던 그거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금지죠. 이거 금지. 됐습니까? 그럼 이걸 연달아서 비교해보면 She must be married는 그녀는 결혼했는게 틀림없다 라는 표현이지만 She mustn't be married는 뭐예요? She mustn't be married. 그렇죠. 그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란 말입니다. 그녀는 결혼 안 했는게 틀림없어는 뭐예요? 됐습니까? 이 G, H하고 비교, CF 세개 비교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아이 가볼까요? He looks tired. He is yawning. He must have stayed up all night. 뭔 소리예요? 언제 피곤해 보인대요? 현재 피곤해 보인대죠? 그는 하품하고 있는 중이래죠? 네. He must have stayed up all night. 그는 언제 밤을 샜던 게 틀림없다? 네.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으니까 must have pp를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까? Must have stayed up all night. 그러면 그는 밤을 안 샌 게 틀림없다는 뭐죠? 그는 밤을 샜을 리가 없다 해볼까요? 그는 밤 샜을 리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한 걸까? He can't have stayed up all night 겠죠. 이 can't have stayed up all night. 그는 밤을 샜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휘는 보이고요. 그래서 쭉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All. Okay,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should와 ought to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should와 ought to, should와 ought to에 대한 설명. should나 ought는 사회적 관습이나 양심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다른 것입니다. 그럼 must하고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must나 have to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다르다는 얘기하고 싶습니까?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뭐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must는 법적 의무라든지, 또는 뭐, 안 하면 죽는 거. 필요라 했죠. 법적 의무나 필요 때문에 해야만 하는 건 must나 have to를 쓰지만, 오케이, 관습이 뭐였더라? 전통? 전통적인? 커스텀이죠. 그러니까 또는 컨셔스죠. 커스텀이나 컨셔스에 따라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should나 ought to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B. ought to의 not 넘은 뭐다? ought not다. should에다 not 넣으면 shouldn't지만 ought to에다가 not 넣으면 ought to not도 아니고 ought not 한다. 그러니까, okay.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should나 ought to를 쓸 수 있다. 가볼까요? 또는 okay. 그래서 뭐다? 그렇죠. You should apologize to her는 그녀에게 사과해야만 한다. You ought to apply to her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one thing you ought not to forget. 뭔 소리예요? 아, 저기 있는 것은 뭐 이런 겁니까? 이거 해석을 하나요? There is a car. There is a car가 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There is one thing you ought not to forget. 네가 ought not to forget 해야 될 one thing이 있습니다. 네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 There is one thing you ought not to forget. 뭐 There is one thing you shouldn't forget 하고 간단한 얘기죠. 당연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 다음 C에 대한 얘기. C에 대한 얘기는 should have pp입니다.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는 이거 뭐 할 때 제일 먼저 배웠냐면 이거 가정법 뭐?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제일 먼저 만나봤죠. 뭐 could have pp 뭐 이런 것들 과거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if I had been there 내가 과거에 거기 있었다면 I would have met her 내가 과거에 그녀를 만났을 텐데 would have pp 뭐 could have pp I could have met her 내가 과거에 그녀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should have pp는 과거에 해야 됐는데 안 한 거에 대한 그래서 뭐 후회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regret이죠. regret의 품사는 품사죠. I regret that 이렇게 쓴다 했죠. I regret that. I am sorry that. I'm sorry that I didn't meet her. I regret that I didn't meet her. 이런 거 할 때 했었습니다. 비교입니다. had to에 대한 얘기. had to도 해야만 했었다라는 뜻이지만 이때는 실제로 해야만 했었고 실제로 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had to는 과거 의무이며 과거에 자신이 수행한 일을 얘기할 때는 had to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 가볼까요? You should have seen the show. It was great.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래서 너는 봤다 안 봤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부고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시제로 안 봤대요? 과거 시제로 안 봤대죠. 과거에 안 본 점에 대해서 현재 유감스럽게 느낀다. I'm sorry that you didn't see the show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비교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 쇼가 언제 어땠대요? 과거에 주류했지만 but I had to see 나는 그것을 봤다 이겁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해줄 때는 봐야만 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봤다 안 봤다? 봤단 얘기죠. I actually saw the show. 나는 실제적으로 그 쇼를 봤었다 라고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 ABC 잠깐 보면요 should는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한다 이런 뜻도 있다. 아, 같은 표현은 ought to가 있고 ought to에 난다면 뭐다? ought not다 이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 should have pp입니다. 과거에 안 한 일에 대해서 할 때 you should have seen the show 봐야 됐는데 안 봤지롱. 그 다음에 should have pp하고 뭐하고 이거 할까? should have pp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는데 했다 안 했다? 그렇죠. 해야 했는데 안 했다고요. had see, I had to see는 과거에 봐야 됐는데 실제로 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해야 돼. should have pp. 그러니까 이거 지금 should have pp하고 had to를 왜 비교하느냐? should have pp는 과거에 해야 됐는데 안 했는 걸 얘기하고요. had to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했던 걸 얘기한다라는 비교죠. 그러니까 과거의 의무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건 실현되지 않은 과거의 일이고 이건 실현됐던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I'm sorry that you didn't see 라고 하고 있죠. 네가 안 봤었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실제적으로 뭐 했다? 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2번 근거 있는 추측 뭐뭐일 거다 라는 얘기할 때 그러니까 좀 더 추측인데 좀 더 확신하는 정도가 그렇죠. 확신의 정도가 높은 거죠.
설명입니다. should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추측할 때 씁니다. 따라서 수축을 나타낸 다른 조동사 may, might, could보다는 확실의 정도가 좀더 강하고, 하지만 must는 뭐뭐임에 확실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뭐 추측의 정도를 줄세우보다는 뭐뭐임에 틀림없어 must. 뭐 거의 뭐뭐인 것 같아 should. 그 다음에 이 뒤로 뭐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may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떨어지면 might나 푸드로 떨어진단 말이죠. 줄세우는 게뭐그 수학처럼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확신의 강도는 정도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나와 있었던 2번 C 가볼까요? Okay. 그래서 그녀가 뭐 했대요? 한 시간이 도대체 어딨지? 몇 시간 전에 떠났다 이 말이죠. 몇 시간 전에 떠났어? She should be home now. 오케이. 그녀는 지금쯤이면 당연히 집에 있어야 돼. 됐습니까? 집에 있을 게 거의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She left hours ago. She should be home now. 그래서 이 가볼까요? 오케이, you are my closest friend. You should know whom he has fallen in love with. 뭔 소리야? 왜 보시고? 절친이다. 가장 친한 친구다. 아, 이게 해석이 안 됩니까? 너 마이크의 가장 친한 친구야. You are my closest friend야. 오케이, 넌 당연히 알아야 돼. 맞아. 넌 당연히 알아야 돼. 당연히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는 게 틀림없어 보다는 조금 뭐 강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Whom he has fallen in love with. 누구랑 사랑에 빠졌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근거 있는 추측이라 했습니다. 그럼 뒤에서 She should be home now. 그녀가 당연히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근거는 뭡니까? 몇 시간 전에 출발했단 말이죠. 몇 시간 전에 출발했으면 당연히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문에서 근거가 되는 부분, 근거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너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가, 마이크가 누구랑 사랑에 빠졌는지 뭐가 근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그렇죠. 이 부분이 근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허투루 보면 안 되겠어요. 근거를 제공하는 부분이 붙어있다. 그때는 should를 씁니다. You're my closest friend. 넌 제일 절친이잖아가 근거죠. You should know.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He has fallen in love. He left hours ago. 그전에 몇 시간 전에 출발했잖아. 당연히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거를 제공한다. 3번.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제안 또는 주장할 때, 이거 뭐죠? 대절에 should를 쓰면 이때 should는 뭐할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요구나 제안하는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구하다, demand, 제안하다, suggest, 권하다, recommend, 주장하다, insist. 뭐 이거 말고 뭐. 있긴 한데 일단 이 정도 demand, suggest, recommend, insist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교까지 가겠습니다. 이러한 동사들 다음에 오는 대절은 내용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주장일 때는 내용상 그러니까 뭐가 정확해야 된다? 뭐가 정확해야 된다?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문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해석이 뒷받침되어야지 정확하게 풀수 있는 문법이니까 독해 능력도 갖춰야지만 틀리지 않는 문법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는 UFO를 봤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건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인시스트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should가 생략되지 않는단 말이죠.
내용에 따라서 이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아, demand, suggest, recommend, insist, that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뭐야, 뭐를 뭐 그들이 뭐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녀가 뭐 주장에 요구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들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든지 뭐 거기 가야만 한다고 제안한다. 뭐이 책을 읽어야만 한다고 권한다. 그다음에 뭐 그녀가 뭐그 남자와 함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should가 들어갈 수 있는 뉘앙스지만 그런 뉘앙스 해야만 된다고 주장한다, 요구한다, 권한다, demand, suggest, recommend, insist 할수 있지만 과거에 뭔 짓을 했다고 주장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그 남자가 그녀를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땐 죽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할게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건 뭐 중3 말에 배운 거죠 이거. 오케이, 그래서 그런 예문들 보겠습니다. He insisted that we be more honest with each other가 무슨 뜻이야? 그가 뭐 했대요? 뭐를 주장했대요? 그렇죠. 그는 과거에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좀더 honest 해야만 한다라는 것.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과거에 주장했었다. 그러니까 we be 이런 식으로 보인다면 얘를 생략하고 we be more honest with each other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예문. Okay, I recommended that she see a lawyer. 뭔 소리야? 보냈습니다. 그녀가 변호사를 만나봐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녀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She should see에서 should가 힘이 없어서 이거 we should be, she should see, should가 힘이 없어서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비교. 짐. 오케이, Jim insisted that his son has seen a UFO last night. 짐이 뭐 했대요? 언제 주장했어요? 과거에 주장했죠? 오케이, 뭐를 주장했습니까? 됐습니까? 주장하던 시점이 있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 현재가 있고, 여기에 insisted 하는 거죠. 그럼 봤던 건 당연히 주장할 때보다 한 단계 더 과거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head plus PP라고 얘기했죠. 짐이 과거에 주장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어젯밤이라는 좀 주장하던 시점보다 좀더 오늘 아침에 주장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Jim insisted that his son has seen a UFO last night, this morning. 위에다가 뭐, this morning.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 주장했습니다. This morning보다는 last night이 한 단계 과거인데, this morning이 지나간 과거의 insisted의 형태가 됐으니까, last night은 this morning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인, 뭐, his son had seen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다가 Jim insisted that his son see a UFO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좀 이거 대신에 see 또는 should see 이런 걸 써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4. 요구 권고 소망을 나타낸 형용사 다음에 대절. 이거 뭔 소리냐? 설명 먼저 보겠습니다. 말한 이의 요구나 소망들을 나타낸 형용사 다음에 대절에도 should를 쓰며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그녀가 뭐뭐 해야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that she should.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 다음, essential이 무슨 뜻이래요? 필수적인, necessary가 뭔 뜻이래요? 예,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It is necessary that she should go there. It is essential that she should go there. It is important. 할수 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H 가볼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okay, it is important. 어떻다? Then everybody should vote.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야만 하는 것, 투표하는 것은 어떻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해야만 한다?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Everybody should vote하고 같은 얘기죠. 이거 없으면 뭔 뜻으로, 어떤 문장이다? Should vote. 이때 should는 생략할 수 없겠죠.
맞습니까? 네, should. 어차피 it is important 같은 거 와서 문장이 길어졌으니까, 누구처럼? should처럼. 힘이 없는 애들은 소리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번하고 4번은 연결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should가 다 들어가는데 이런 표현들 he insisted that we should be it is important that everybody should vote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여기에 오는 여기 뭐 공통점은 대절이 온다는 겁니다. 공통점 대절 이거 누가 뭐뭐 해야만 한다. 결국 누가 뭐뭐 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은 투표해야만 한다. 그녀가 변호사를 만나 봐야만 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더 솔직해야만 한다. 전부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그랬죠. 우리는 시간을 지켜야만 한다. We should be on time이죠. We should be on time. Should가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3번, 4번 연결된 부분인데요. 그 다음 5번 감정 판단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대절 뭔 얘기냐 주관적 판단과 감정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대절이 올 경우에는 그 판단과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should를 쓴다 뭔 얘기냐 surprising natural stranger pity 등이 있대요 pity가 뭐죠 pity 바이어스님 말죠 바이어스님 명사죠 불쌍한 일 what a pity 감탄문 할 때 맞습니다. What a pity. 정말 안 된 일이구나. What a surprising.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What a natural. 정말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Natural. Strange. What a strange thing.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Okay. 비교 3사입니다. 구어에서는 should 없이 동사를 인칭과 시제에 맞게 형태를 변형했습니다. 구어가 뭐예요? 응? 어? 구어가 뭔지 모르는군요. 대화체를 얘기해서 대화체. 어?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구어의 반대말은? 문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대화체에서는 should 없이 동사를 인칭과 시제에 맞게 그래서 감정 판단을 나타낼 말 다음에 대절에서 제이 가볼까요? It is natural that she should complain about it. 뭔 소리예요? 예, 그녀가 그 말은 결국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That she should complain about it 하면. 그녀는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불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 이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까 자연스럽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뭔가 나오죠. 당연히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뭐 should를 쓰고 이 should는 이번에는 생략하고 다릅니다 지금 3, 4하고 5는 다르죠 3, 4에서는 뭐했냐 얘를 생략하고 It is natural that she complain about it 해도 된다 라고 얘기했던 It is important that she complain about it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It is natural that she complain about it 해서는 안 되고 should를 뺄 것 같으면 뭘 맞춰주라? 시제와 인칭에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됐습니까? It's natural that she complain about it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 뭔가 다르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3, 4, 5의 공통점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합니다. 3, 4, 5의 공통점은. 그가, 뭐 예를 들어서 F 다시 보면, 그가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뭐 하는 것은 정직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녀가 변호사 만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고 내가 추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should가 생략되고 동성 원형이 올 수도 있다.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투표하는 건 중요하다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시간 지키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야?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죠. 근데 그게 아니고 natural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natural, surprising, strange 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attitude만 없애고 동사 원형이 이상하게 she complained이 되는 문화가 아닙니다. Okay, K 가볼까요? It's surprising? It's surprising that he should feel that way. 어떻대요? 놀랐구나. 누가 뭐 하는 것은? 저런 식으로 느낀다는 점이 놀라운 일이구나. 그 사람, 당연히 그런 식으로 기분이, 그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한다는 점이 놀랐구나.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남자가 당연히 저렇게 기분이 든다라는 게 놀랐구나. 그니까, it's surprising that he feel, that he feels 해야지, that he feel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그니까, 그래서 3, 4 비슷하고요. 5는 3, 4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뭔가 좀 달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은 배웠죠. 3은 배웠는데 4하고 5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우리 복습해 보는 시간 참 좋죠. 오케이, 가볼까요? 아, 그렇게 했나요? All members 아닌가요? All members. 아, 슈드를 썼군요. 법적 규칙이죠. 뭐, members must obey the regulations. Okay, it's already 10 o'clock. I must go now. 그 다음에 그래서 I have to go now가 같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Okay, I had to finish it. The book was boring, but I had to finish it. CJ에 대한 얘기였고, 과거 의무에 대해서 C에서 얘기했었죠? 오케이, 뭐 중학교 때다 했던 거고요. 그리고 D, 그 시험에 만약 네가 시험을 뭐 막 페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To complete 그렇죠. 미래 의무는 will have to 한다. 중학교 때 했던 거고요. 이 그렇죠. 현재 금지죠. 해석 안 된다. You mustn't tell other story. 오케이. 그 다음에 E하고 F가 비교되는 거죠. 너는 그녀에게 그 얘기할 필요 없어는? I will tell her about it.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이제 G는 강력한 긍정적 추측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게 틀림없어.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어. She has a diamond ring. She must be married. She has a diamond ring. 난 그는 결혼했을 리가 없어. He can't be married. He doesn't have a ring on his finger. 뭐 이런 얘기였죠. 했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비교죠. 네, the applicant mustn't have a criminal records. 그래서 이건 금지다. 뭐뭐 하는 거 뭐를 비교했냐?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결혼했음에 틀림없다. must be married. 결혼했을 리가 없다. can't be married. 그다음에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다. 그다음 그는 지금 피곤해 보이고 지금 하품하는 중이고 과거에 밤을 샜음에 틀림없다라는 문장이죠. He must have stayed up. 됐습니까? He must have stayed up last night. 그러니까 어젯밤에 stay up 했음에 틀림없다. He must have stayed up.
He must have stayed up. Must have PP. 과거에 했음에 틀림없다. He must have stayed up. 그 다음, 그것은 네 잘못이야. 넌 교수님한테 사과해야만 돼. 이거는 뭐 법적 의무입니까? 사고 안 하면 경찰이 갑자기 출동하지?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이제부터는. 그렇습니까? 이 B에서 얘기한 게 누구랑 누구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It's your fault. It's your fault. You should apologize to her. You should apologize to her는 뭐랑 같죠? You ought to apologize to her. 하고 왔죠. 그 다음에 there is 시작하죠. There is one thing that you shouldn't forget. 그래서 there is one thing you shouldn't forget. 뭐 왔다? There is one thing you ought not to forget. 그렇죠. There is one thing you ought not to forget. 그 다음 넌 공연 봐야 됐어. 대단했거든. 안 봐서 메롱. You should have seen the show. It was great. 과거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유는? 안 봤어요. 그래서 너는 봤어야 했는데 안 봤다? You should have seen. You should have PP 쓰는 거죠. 그래서 비교입니다. 그 공연은 지루했지만 나는 그것을 봐야만 했었다는 거죠. The performance was boring. 언제 주저했어? 과거에 okay, 그래서 나는 과거에 봐야만 했었다. I had to see. 과거에 해야 했으면 실제로 한 건 had to고요. 과거에 해야 됐는데 안 했던 건 못 쓴다고? Should have PP 쓴다고. 그렇습니까? Okay, 그 다음. 그녀는 몇 시간 전에 떠났으니까 지금 좀 근거죠, 이거. 그녀가 몇 시간 전에 떠난 게 근거고, 근거 있는 추측은, 멍멍이네, 틀림없다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살짝만 발을 빼면 이거 쓴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she left hours ago. She left hours ago. She should be home now. 그죠. 그녀는 지금 집에 있는 게 거의 확실해. She should be home now. 그렇습니까? 예, 입니다. 그것도 근거죠. 넌 마이크의 closest friend잖아. 가 근거고요. 그러면 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you are the Mike's closest friend. You are the Mike, 아, 더 빼야 되네. You are Mike's closest friend. You. 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You should know whom he has fallen in love with. 그렇죠. 그러니까 whom he has fallen in love with. 계속해서 우리는 이번에는 좀 이제 F부터 시작해서 슬슬 난이도 있는 거 얘기하죠. 추워? 추워? 그럼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야 된다고 주장했어. 언제 주장했어? 과거에 he insisted that we should be more honest to each other. 맞습니다. 과거에 주장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should가 사라진다. 그럼 G. 오케이, 나는 저 뭐 recommend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난 과거에 추천했다. I recommended that she should see a lawyer. I recommended that she should see a lawyer. Should가 생각될 수 있다, 어쩌지? 오케이, 비교합니다. 짐은 그의 아들이 어젯밤에 UFO를 목격했다고 오늘 아침에 주장했다. 짐. That. UFO last night, this morning. But Jim insisted that his son had seen a UFO last night, this morn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should가 생겼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It is로 시작하죠? It is important that I'm by
그렇죠. 그래서 it's important that advice should vote. should가 생각 가능하다 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it is necessary that. 또 뭐가 있었더라? essential that. it is necessary that, it is essential that, it is important that. 그래서는 마찬가지 앞에 뭐 똑같이 should가 생각되고 동사가 운영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키는 건 필요하다. it is necessary 하면 되겠네요.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be on time. should 생략하고 we be on time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도 당연하다. 불평하는 것도 당연하지. 당연하지 게임이죠. 그래서 it is natural that she should complain about it. 해도 되고 It is natural that she complains about it. 그때는 complain 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그런 식으로 느껴야, 그런 기분이 들어야만 한다니,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군. It's surprising that he should feel that way. 또는, It's surprising that he feels that way. 였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엑서사이즈 문제 59쪽 문제는요. 그 다음에 몇 쪽이야 이거? 61쪽부터 조동차도 이제 다 끝나가는 기분이 들죠? 다 끝났네요 뭐. 뭐 이쯤 했으면 다 끝날 때도 됐지.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하면서도 느껴지다시피 중학교 때 거의 다 배웠죠 뭐. 거기에 살만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동사 파트와 같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문법은 뉘앙스가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뉘앙스가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위치는 다 배웠어요. 거기에 뉘앙스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 살만 붙이면 되겠죠. 몰라요. 이제 알아서 하겠죠. 오케이. 유닛 13. used to, had better, would rather, need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했던 거죠, 이거. 뭐, 보면 뭐 생각나요? 이거 보면 뭐 생각나요? had better.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쓰는데 절대로 윗사람한테 안 쓴다 했습니다. 내 말을 안 듣는 불이익이 따를 거다라는 그런 뜻이 나한테 맞을지도 몰라. 뭐. 약간의 협박성. 그 다음에 would rather도 봤죠, 어디서?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썼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need도 나왔네요. 조동사인데 need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 하겠죠. 뭐뭐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겠죠. 자, used입니다. used는 학원에 썼다, 뭐뭐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used 뒤에는 동작동사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태동사 모두 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상태이곤 했었다. 뭐 she used to be tired. 과거에 피곤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까지 되죠. 오케이, 거기에 대한 얘기 뭐 설명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used to는 과거에 어떤 반복된 행동이라고 했는데 뭐 굳이 반복된 이런 얘기 뭐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규칙적으로 했었던 이런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속된 상태나 동작이라고 했으니까 동작 동사도 오고 상태 동사도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죠. 오드랑 비교하고 싶은 모양이죠. 뭐. 그 다음에 used to에다가 난 넌 뭐다? didn't used to 또는 used not to 이런다 그렇습니까? ought not to 밖에 안 됐죠. ought to do에 난 넘은 ought not to 밖에 안 되지만 used to에 난 넘은 didn't used to 또는 used not to. 오케이. 자, 내가 영어를 쓰는 애들이다. used to에다 난 넣고 싶어. 근데 딱 봤더니 used to가 뭐까지 생겼어? used에 과거형처럼 생겼죠. 과거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네? didn't use to 할 것 같다. 근데 used to는 뭡니까?
조동사죠. 그러니까 원래는 used to not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not to do, not to do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다 해서 많이 썼겠죠. 말버릇처럼 to not 하는 것보다 not to 하는 것이 훨씬 어떻다? natural 하단 말이죠.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used not to 이 두 가지 형태를 쓰기로 했다 여기다. 됐습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 별로 못 봤죠. 됐습니까? 고등학교 때 나온 거죠 이거. used에 나오면 didn't used to, used not to 안 하곤 했었다라는 표현은 didn't used to, used not to 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used에다가 뭐뭐 하곤 했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did you used to go there? 한단 말이죠. did you used to go there? 됐습니까? 너 거기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가니? did you used to go? did you used to go?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봤습니다. 이건 뭐 저 선생님이 읽기 아니라든지 이렇게 맨날 얘기하던 거죠. 저 지금 얘기하면 한 11번째쯤 얘기할 것 같은데 used to 11번째까지는 아니겠다. used to는 뭐뭐 하곤 했었다를 be used to doing. 이때 used는 뭔 뜻이다? 뭐다? 익숙해진 이란 뜻이라고요. be used to do 여기에 동명사 온다라는 얘기예요. 2 뒤에 동명사가 온다. 뭐뭐 하는 것 2의 뜻은 뭐뭐 하는 것에게 라는 뜻의 뭐다? 전치사다. 2 부정사의 2가 아니고 동사의 2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싶으면 뭐 나는 뭐 피자 뭐 나는 뭐 하는 거지? 나는 뭐 나는 동생 때리는데 익숙해졌다. I'm used to hitting my brother. 그렇죠? 그러니까 be used to do, doing. 뭐뭐에 익숙하다. 라는 표현이나 또는 be used to do. 이게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의도.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그거였어. 이때 수동태죠, 수동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he car is used to carry, 뭐, carry patients. 누가 뭐 한대요? 그냥 되었었답니까 이게? 아, used to 무조건 과거입니까? To carry patients. 됐습니까? 뭐 앰뷸런스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차는 환자를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Y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다? 얘는 수동태다. 아,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숙해진이라는 표현 잠깐만 뭐 be used to doing 뭐뭐 하는데 익숙해졌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e used to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골이 나다. 왜 이렇게 늦었어? 시간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휴대폰이 꼴랐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을 확인을 못했어요. 오케이. 같은 표현은 be accustomed to가 있습니다. be accustomed to. be used to doing은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는 표현을 be accustomed, be used to doing은 be accustomed to doing 것 같습니다. be accustomed to doing. be accustomed to doing. 뭐 예문 한번 살펴보고 싶겠네요. I am accustomed to your long hair. 뒤에 doing 것 같은데 He is accustomed to getting up early. He is accustomed to getting up early.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못 본 부분은 유튜브로 보시고요. 이것도 있죠. 'Be familiar with'이라는 수어에 'to be familiar with'. I am sorry, I am not familiar with this place too. Okay,
familiar with 뒤에 doing 오는 거 여기 있네요. 아 이건 아니네. 그 doing이 아니네. Be familiar with 뒤에 doing은 잘 안 오긴 하는데요. 하여튼 doing이 올 수 있습니다. I am familiar with 뭐, eating the nut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와서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 그 중에 여기다 뭐만 살붙였냐면 be used to doing에, 우리가 be used to doing에 같은 표현 be accustomed to doing과 be familiar with doing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 예문 가볼까요, Jill? Okay, 그래서 Jill은 아침 일찍 조깅하러 가곤 했었는데 요즘은 게을러져서 더 이상 그러지. 그러니까 그래서 not anymore 뭐이죠 not anymore. 근데 doesn't go jogging 무슨 시제로 안 간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는 더 이상 안 간다 그러고 있죠. doesn't go jogging anymore 더 이상 조깅하러 다니진 않는데 옛날엔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죠. 오케이, 이와 같이 go jogging은 동작 동사야 상태 동사야. 그렇죠. 동작 동사도 되고 그 다음 be에서 상태 동사도 된다는 얘기죠. 가볼까요? Bus stop here. 여기에는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더 이상은 없다. 그래서 같은 표현 뭐가 있다? Not here anymore. 더 이상 여기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C하고 D는 민수가 살짝 묻혔는데 지금 뭐예요?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C하고 D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안 했던 used에다가 not 넣으면 두 가지가 된다 얘기했습니다. used에 not 넣으면 뭐도 되고 did은 used도 되고 used not to도 된다. 안 하고는 했었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C하고 D는 지금 고등학교 때 처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I didn't used to eat sweets. I didn't used to eat sweets는 뭐하고 같다? I used not to. 그렇죠. I used not to eat sweets 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I didn't used to eat sweets. I used not to eat sweets. 이게 뭔 소리예요? 나는 단 거를 그렇죠. 먹지 않곤 했었는데 지금은 먹는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I didn't used to eat sweets. I used not to eat sweets는 옛날에 안 먹었는데 요즘 땡기더라. 요즘 먹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한다 배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의문문입니다.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니죠. 옛날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니란 질문이죠. D 가볼까요? Used to come here every summer. 그래서 그는 매년 여름마다 여기 오곤 했었니? 지금은 안 오니? 뭐 질문의 내용이 좀 길죠. 그는 매년 여름마다 과거에 여기 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거니? 맞습니까? We used to come here every summer. 좋습니다. 오케이, 비교입니다. I'm not used to living in the country. I'm not used to living in the country. 누가 뭐 한대요? 그렇죠. 나는 익숙하지 않다. 뭐 하는 것에게, 시골에 사는 것에게. 이 to는 전치사의 to다라고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used가 accustomed에 또 있다라고 얘기했죠. I'm not accustomed. I'm not accustomed to living in the country. 하고 왔다. 나는 in the country에 living 하는 거, 뭐 이 living의 형태에 대해서 중학교 때 많이 물어봤습니다.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거 aspirin, reduce fever 가볼까요? aspirin is used to reduce fever. 누가 뭐 한대요? 사용된다, 사용되곤 했었다 이런 얘기죠. 아, to reduce fever. 열을 줄이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이거는 is used는 뭐다? 수동태고 to reduce fever는 뭘 나타낸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대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used가 들어가는 게 세 가지, used to, 정확하게 used to가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서로 관련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든지
그럼 뭐 문법적 문제로 내기 좋은 거, 이거 리딩 이런 부분, 문법적 문제로 낸다든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였고요. 중학교 때몇번 만나봤고요. 고등학교 때도 조금 만나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pgrade your grammar. used와 would의 차이. 흔히 used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으로 나타내고,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옛날에 이제 선생님이 공부하던 때 맨투맨 그런 영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별로 볼 책이 별로 없었어요. 볼책 얼마 많습니까? 우리 때는 뭐 영어는 맨투맨, 수학은 수학의 수학의 뭐못 들어봤어? 수학의 정석 몰라? 그래서 맨날 정석 그 붉은색 책 맨날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는 애들 있어. 그렇죠. 두껍고 작고 잘안 해요. 졸라 재미없고. 하여튼 뭐 맨투맨에 대한 영어를 보면 맨날 뭐 이거 나도 기억나요. 뉴스트는 뭐 과거의 규칙적 습관이고 우드는 불규칙적 습관을 나타낸다. 도대체 그러면 뭐가 규칙적이고 뭐가 불규칙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지들도 뭐가 규칙적이고 뭐가 불규칙적인지 이제 판단하기가 애매하니까 이거를 뭐 원어민들은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이거나 상관없이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얘기할 때 뉴스트나 우드를 둘다쓸수 있다. 다만 뒤에 상태 동사가 올 때, 뭐 상태 동사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시제로 표현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어떤 시제로 안 되는 게 상태 동사였더라.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이다. She is looking happy. 이런 거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녀는 뭐 거지처럼 보이곤 했었다. 얘기할 때 뭐, She used to look like a beggar. 이렇게 하지. She would look like a beggar.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에 read comic books 뭐 하답니까? read 만화 읽다죠. 그럼 I am reading comic books 됩니까? 되죠. 그 말은 read comic books 할때 read가 무슨 동사다? 그렇죠. 동작 동사니까 I used to read comic books in class. I would read comic books in class. 둘다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there used to be a coffee house on that corner. 저 모퉁이에 커피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죠. 이 경우에는 뭐 there is being a coffee house, 뭐 커피집이 있는 중이다 이런 거 됩니까? I am being happy. 나는 행복하는 중이다. 안 된다. 자,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죠. 이럴 때는 would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 규칙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저 정도 나이 됐을 때는 이런 규칙도 없어질 수도 있겠죠. 뭐가 동작이고 뭐가 상태인데? 원래 다써 그냥 귀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차피 이게 사회과학이고요. 사회과학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뀌는 자연과학이랑 다르죠. 자연과학은 인간과 관계없이 어떤 규칙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그 자연과학이고요. 사회과학은 인간들끼리의 약속에 의해서 뭔가 바뀌는 걸 연구하는 게 사회과학이죠. 이렇게 해서 used와 뭐 이런 것도 하고 했었던 사례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had better와 would rather 보겠습니다. 같이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뭐 이제 상대방에게 뭔가 권유하거나 이런 거 추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얘기할 때 이렇습니다. 먼저 had better 해보겠습니다.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야. 말안 들으면 불이익이 따를 걸 이런 뜻입니다. 뭐 had better 설명 부분. had better는 상대방 또는 자신에게 충고할 때 쓰는데 특히 상대방에게 쓸 때는 충고를 안 따르면 꿀밤 한대 맞을 수도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써서는 안 된다. 이 사람한테 써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자기 친구들이나 뭐 밑에 있는 사람한테 쓸 내용이지 had better 가지고 이 사람한테 써서는 안 된다. B에서는 뭐 had better에 not 넣으면 뭐다? had better not do 한단 말이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맞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새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used to에다가 not 넣는 거 배웠습니다. didn't use to 또는 used not to. 맞습니다. had better는 그냥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읽어볼까요? you'd better come now or you'll be late. 지금 일어나는 게 좋을 거라고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일어날 불이익이 나오죠. 그건 아마 그러지 않는다면 지각하게 될 거야. 대화합니다. Will you have some ice cream? I'd better not. It's nearly dinner time.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래요? You have some ice cream with a giga. I'd better not. It's nearly dinner time. 됐습니다. Nearly가 뭐예요? 거의. 그렇죠. 잘 안 해요. 뭐하고 같은 뜻입니까? 그렇죠. Almost 하고 왔죠. 다가오는 설에 near하고 nearly는 만나지 않는다. 우리 서로 아무 관계 없어요. 아, near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요. 됐습니까? near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까이에 가깝게 됐습니까? nearly는 거의 라는 뜻입니다. 거의 뭐 저녁 먹을 때 다 됐는데 안 먹는 편이 낫겠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계속했어. 자, 뭐 시부터 보겠습니다. had better는 경고나 위협 있습니다. warning이나 threatening의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warning이나 또는 threatening의 의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impolite한 expression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should나 it would be good for you to do 당신이 뭐 하는 게 나을걸요 라는 뜻. it would be good for you to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 오케이. 그래서 아빠가 oh it's snowing out there 아들이 you'd better drive carefully 있습니까? 네, 아빠가 뭐래요? 밖에 눈이 내리는 중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버릇없이 뭐래요? drive carefully 당신 운전 조심하시는 게 좋을걸?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impolite한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you should drive carefully 또는 it would be good for you to drive carefully 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다음 would rather 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would rather는 어떤 이게 중요합니다. would rather는 어떤 상황에서 선택의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would rather는 선택 상황에서 뭐 못생긴 여자를 뭐 그 걔랑 사귀느니 차라리 뭐 양잿물을 마시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죽음을 생각해.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죠. 뭐뭐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would rather, would rather 그렇습니까? 차라리 뭐뭐 하겠다 차라리 그냥 뭐뭐 하겠다 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rather not입니다. would rather not은 would rather의 not는 had better not 하든지 would rather not, would rather do, would rather not do 한다는 얘기입니다. would rather do, would rather not do.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 했던 would rather A than B죠. would rather A than B. B는 안 하고 차라리 A를 할 테다. 네, 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Shall we go out tonight? I'd rather stay home. I have homework. I have work to do. 그래서 A가 뭐래요? Shall we go out tonight? 그랬죠. Shall we go out tonight?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d rather stay home. I have work to do.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외출하자 그랬죠. 외출할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슨 상황과 무슨 상황, go out 하는 상황과 그래서 stay home 하는 두 가지 옵션, 옵션이 두 개죠. 아까 선택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go out과 stay home 중에 차라리 어느 걸 선택하겠다? 집에 있는 걸 선택하겠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I have work to do.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ould rather는 뭐하고 똑같다? would prefer to do 하고 같다. 그렇습니까? prefer는 어디서 본 적 있죠? 그렇죠. 더 그냥 좋아하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prefer를 영영풀이로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prefer A to B라고 그랬죠. prefer A to B는 같은 말이 like A better than B라고 그랬죠. prefer A to B는 like A better than B의 뜻이다. prefer는 to do를 좋아하고요. I would prefer to stay home. 나는 선호하겠다. To stay home 한 것을. Would rather stay home. I would prefer to stay home. Prefer는 조동사가 아니고 얘는 동사로 사용됐고요. Want처럼 to do를 목적으로 취한 겁니다. 네, I'd rather stay home. 차라리 집에 있겠어. I'd rather stay home. 됐습니까? I have work to do. 그 다음에 난 넣는 거네요. 맞습니까? 난 차라리 안 입는 편이 낫겠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나는 저 드레스 차라리 안 입는 편이 낫겠다. I'd rather not wear that dress. 맞습니까? Would rather not wear. 차라리 안 입겠다. Would rather not wear.
너무 꽉 짠다 is too tight 하는 거죠. 타이트의 반대말 혹시 알아요? 그게 뭔데? 몰라요? loose 일본 여자애들 뭐 많이 신는 양말 몰라? loose socks 여기 맨날 헐렁한 양말 있잖아. 아 유행이 지난다 그죠? 일본 컬처에 대해 잘 알잖아. 루스 삭스 몰라? 아, 루스 삭스 왠지 발목 뽑아 뽑하지 말아야 돼. 그래 거기 그런 거 헐렁헐렁한 양말 루스 삭스 발목 늘어난 양말 루스 삭스 스타일 됐습니까? 꽉조이 꽉조이 맞죠. 오케이 그래서 would rather A than B 모이고 있습니다. I'd rather see a doctor than be sick all day. 난 차라리 의사를 만나보는 게 낫겠다. I'd rather see a doctor 뭐 하는 것보다 than be sick all day 하루 종일 아파 있는 것보다는 would rather A than B는 B는 안 하고 A를 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would rather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번 보면 would rather는 다 했을 아, 다 한 거 아니에요. 우드레더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처음 봤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드레더,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 말고, 고등학교 수업하면서 우드레더 자체를 처음 봤죠? 네. 어, 앞에서, 물론 이 책을 하면서 앞에서 했지만,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뭘 배웠냐면, 우드레더 not do를 배웠습니다. 우드레더 not do.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낫겠다. 난 넣는 방법 봤고요. 그 다음에 need에 대한 얘기인데 need 앞에서 이건 need not do 할 때 이미 설명했던 거죠. 오케이 일단 need가 동사로 본동사도 있는데 뭐 이런 거죠. I need to go there 이런 거. 그러니까 이때는 need가 본동사입니다. want처럼 초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거죠. 뭐 I have 내용은 I have to go there 하고 똑같지만 이때 need를 본동사라고 한다. 근데 본동사 need 필요로 한다라는 뜻을 가진 본동사 need 말고 조동사 need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얘는 뭐 할 때 이 고등학교 가서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need not do를 분명히 가르쳐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한번 했던 건데 근데 깊이 있게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좀 자세하게 합니다. 자, need가 조동사로 쓰일 때는 뭐 넣었을 때다? 난 넣었을 때다 말이에요. 조동사일 때. 됐습니다. 본동사일 때는 당연히 뭐 나도 없을 때도 쓰이고 뭐 물을 때도 쓰이고 뭐 do you need to go there 이런 거 본동사로 쓰이는 거죠. 근데 조동사로서 쓰이는 거는 not 있을 때나 물어볼 때다. 긍정문에서는 항상 본동사로만 사용된다. 뭔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일단 설명. need가 조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만 한다. need go 이렇게 하면 근데 need go가 아니고 need not go 이거밖에 안 되는 말이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need가 조동사 need는 not이 있거나 need not do need not do라 해서 need not do나 또는 did you go there 이런 식으로 쓰인단 말이죠. 됐습니다. 일단 조동사 need는 인칭과 수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s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뭐 1, 2, 3이 있는 모양이죠. 1, 2, 3. need가 일반 동사로 쓰이면 목적으로서 누구처럼 what처럼 to가 오고 그 다음에 not 넣을 때는 not 넣을 때는 뭐 don't need to go there, doesn't need to go there, didn't need to go there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본동사로 쓰일 때가 세 문장이 나와 있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he need not do 보이네요. he need not do the work. 그러니까 그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Did not go to the world. 그가 뭐하고 갔죠? 앞에서 했죠? 그렇죠. He doesn't have to do the work 하고 했죠. He doesn't have to do the work 또는 He doesn't need to do the work 하고 했죠. He doesn't need to do the work. He doesn't have to do the work. He doesn't need to do the work. 그러면 He did not do the work 하고 왔단 말이에요. He did not do the work.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오, 선생님 어떻게 he need 오 need인데 왜 여기 왜 s가 왜 없는 거예요? 야, 니나 뚜다 니나 동사 원형이다. 조동사가 아니시다. 난 니나 뚜다 니나 뚜. need not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꼭 다시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죠. 제가 다시 말해야 될까요? Need I say it again? Need I say it again? Need I say it again은 뭐하고 왔죠? Do I need to say it again? 그것도 있죠. Do I need to? Do I need to say it again? Do
Do I need to say it again? 이거는 need I say it again은 조동사로 쓴 거고요. Do I need to say it again은 본동사로 쓴 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Do I need to say it again? 또 뭐가 있어요? Do I have to say it again? Should I say it again? Ought I to say it again? 알죠? Should I say it again? 그 다음에 ought to도 배웠으니까 ought I to say it again? 전부 다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Do I need to say it again? Do I have to say it again? Should I say it again? Ought I to say it again? Did I say it again? Did I도 있다. 드디어 Did I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Did I say it again? 다시 말해야만 합니까? 그럼 이제 본동사로 사용된 세 겁니다. We need to go back to the basics.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한데 We need to go back to the basics. 그러니까 그 다음 할 필요 없다죠. 그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 He doesn't need to do the work. He need not do the work죠. 위에 나와있죠. He need not do the work. 그 다음에 제가 또 말해야 합니까? Do I need to say it again? 은 Did I say it again? 같고 됐습니다. 그 위에 것들도 봤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A. G는 아침 일찍 총 A에서 뭐 배울 때 이, 그렇죠, used to였죠. 이것만 배운 건 아니죠. 또 뭐도 배웠습니까? would도 같이 배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G는 아침 일찍 early in the morning에 조깅하러 가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 Jill used to go jogging early in the morning. Jill would go jogging. 맞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더 이상 없다. There로 시작하죠. There used to be a bus stop here. 하면 되겠고요. There would be a bus stop 됩니까? 안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난 넣는 방법 시에서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used를 동사인 걸로 착각한 거, 버전. used를 동사인 걸로 착각해서 나는 단거를 먹지 않았는데 요즘은 먹어는 뭐죠? I to eat sweets였죠. I didn't used to eat였죠. I didn't used to eat. 새로 배운 거죠, 이거. 그렇죠? I didn't used to eat은 뭐하고 같다? I 그렇죠. I used not to eat죠. I used not to eat sweets. 그러니까 I didn't used to eat sweets. I used not to eat sweets. 그러니까 이번엔 묻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컴 배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come here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every summer 이런 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가 여기에 오곤 했었는데 더 이상 안 와요. Did he use to come here every summer? 뭐라고요? Did he use to come here? 됐습니까? Did he use to come here? 그 다음 이번에는 비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조심해야 돼요. 시구에 사는 것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현재 익숙하지가 않다. I'm not used to living in the country. I'm not accustomed to living in the country.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수동태죠. 뭐뭐 하기 위하여 어떤 물건이 사용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팩트를 얘기하니까 당연히 시제는 됐습니까? 아스피린 셀 수가 오케이. 아스피린 사용됩니다. Uses to reduce fever. 됐습니까? 아스피린 알약 형태는 셀 수 있겠죠. pill은 셀 수가 있죠. pill. pill. 오케이. 그 다음에 B 할 때 뭐 배웠더라? B는 두 개 배웠죠. 뭐하고 뭐 배웠더라? had better와 would rather 배웠죠. had better, would rather. had better는 뭐 협박하는 충고. would rather는 뭐 선택 상황. 핵심 키워드 would rather의 핵심 상황은 뭐 선택 상황인데 뭐 하느니 차라리 뭐 하겠다 할 때 would rather 쓴다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넌 지금 일어나는 게 나을 거야. You had better get up now. 안 그러면 or will be late. You had better get up now. You had better get up now or will be late. 다음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대방
은 밑에 사람한테,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추구할 때. 그래서 우주 뭐 하면 되겠죠. 뭐, 우주에 맞네요. 뭐 할까요? Would you have some ice cream? 그랬더니 뭐래요? I had better not. It's nearly dinner time. 됐습니다. 계속해서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Oh, it's snowing outside.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안 되고, You had better drive carefully. 가 아니고, You should drive carefully. It would be good for you. 뭐? It would be good for you to drive carefully.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상황입니다. D부터는 이제 선택 상황이죠. 뭐 하는, go out 하는 것과 stay home 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will we 할까요? 뭐, should we 할까요? Shall we죠, shall we. 그래서 뭐예요? Shall we go out tonight? 뭐라고요? Shall we go out tonight? 그랬더니 난 차라리 집에 있을래? I would rather stay home. I would rather stay home. I have a work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좀 입지 않는 게 낫겠다. 뭐 이거 헬멧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 난 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 우드레더에 난 넣으면 이렇게 된다 할 때는 안 보죠 이거? 됐습니까? Wear the one piece. 기본 형태로 필요하죠. Wear the. 나는 차라리 안 입는 편이 낫겠다. Not wear the one piece. 됐습니까? I would rather not wear the. I would rather not wear. 난 차라리 안 입겠다. I would rather not wear. 됐습니까? It's too tight.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하루 종일 아픈 것과 그 다음에 see the doctor 하는 두 가지 선택 상황이죠. 난 차라리 see the doctor 하겠어. I would rather see the doctor. 뭐? I would rather see the doctor. Then be sick all day. 됐습니까? I would rather see a doctor than be sick all day. 됐습니까? Would rather A than B. F에서는 would rather A than B. A 자리에 동사 왔으니까 B 자리에도 동사 오겠죠. 됐습니까? Be sick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할 필요 없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 할 때는 뭐 배웠더라? Don't need to 배웠죠, 주로. 됐습니까? 아니죠. Need not do였죠. Need not do. 조동사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 일을 do the work 할 필요 없다죠.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할 필요 없다? Do the work. He need not do the work. He doesn't need to do the work. He doesn't have to do the work.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엔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말해야 하나만 합니까가 뭐였죠? Need I say it again? 이었죠. 제가 다시 말해야 됩니까? Need I say it again?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본동사죠.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 본동사죠. 오케이. 그는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는 return to the basic 해야만 한다. He needs to return to the basic. He needs 해야 되겠죠. He needs to. 그는 그 일을 할 필요 없다. He doesn't need to do the work. 됐습니다. 그 다음에 do I need to say it again? 어휴, 되게 졸리네요. Do I? 선생님이 공 수업을 개떡같이 하니까 학생들이 졸려서 죽으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숙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체가 고등학교 때 새롭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중등 영어하고 고등 영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어휘 같은 것들, 어휘 같은 걸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휘 같은 걸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의 차이? 뉘앙스 차이, 어떤 문장의 뉘앙스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를 주는 것 중에서 그 뉘앙스의 차이를 만드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 조동사가 하는 역할이니까 얘들을 반드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뉘앙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로 분류된 녀석들을 보고 얘들의 뉘앙스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자. 아, 그렇게. 아, 잘 부족했죠. 아,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거, 그쵸? 알겠습니다. 뉘앙스 차이라 했습니다. 일단 능력에 대한 얘기. 능력에 대한 얘기에 뭘 얘기하고 있어? 누구 세 명? Can, could, be able to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했던 것들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뭐 can과 be able to는 어떤 뜻을 갖고 있지만
갖고 있지만 누가 좀더 포멀한 표현이다? PA 그렇죠. 그러니까 문어체에 쓸만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멀한 표현이다. 그래서 보통 저 비격식적인 인포멀한 무슨 체에서는 부어체에서는 can을 좀더 자주 쓴다. 뭐 can Jack can speak Korean, Jack is able to speak Korean 같은 뜻이다. 같은데 can이 좀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could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운 게 있었죠. 일단 could는 과거의 평상시 능력을 나타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과거에 진짜로 어떤 시점에 무슨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땐뭘 쓴다? was able to를 써야 된다.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지금 고등문법에서 새로 배운 거죠, 이거? 그렇죠. 아, 이거 참 새로 배운 거지. 그렇습니까?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렇습니까? 그거를 쌓아가는, 구분하고 쌓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설명 가지고는 솔직히 뭐 과거의 평상시 능력을 나타낼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뭐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감이 안 와요. 뭐 과거에 특정한 과거에 특정한 과거 특정한 과거 특정한 과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단 말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때 내가 했다라 그럴 때는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was able to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After 10 seasons, he was able to eventually win the MVP award. 그래서 뭔 소리야 이거? After 10 seasons. 그렇죠. 10번의 시즌이 지난 후에 he was able to eventually win the MVP award. 그는 그 결국에는 마침내 MVP 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when에 대한 대답이 어딨나요? 그렇죠. After 10 seasons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실제로 할수 있었다. 자, 실제로 해낸 경우란 얘기는, 실제로 해낸 경우란 얘기는 뭐가 들어있지 않다? not이 들어있지 않다란 얘기죠. not이 들어있지 않을 때. 자, 이 얘기는 왜 하냐? 자, could하고 was able to는 달랐죠. 하지만 couldn't하고 wasn't able to는 같았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뭐였어? After 10 seasons, he could eventually win.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when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쉽다라기보다는 좀더 단순화시키면 when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고 실제로 했더라 그럴 때는 was able to 써야 돼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긴거 써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얘기 세 번째 나오네요. 과거에 할수 없었던 일은 뭐하고 뭐하고 뜻이 똑같다? couldn't와 wasn't able to 똑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I couldn't stand this rudeness. I wasn't able to stand this rudeness. 그래서 stand this rudeness가 뭐예요? Stand this rudeness. 그렇죠. 참을 수 없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I couldn't stand this rudeness. 나는 그의 무례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 I wasn't able to stand this rudeness. not이 들어가면 똑같다.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고등 문법에서 새롭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살을 붙여줘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필요 의무, must, have to, should, ought to가 보이네요.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자, 그래서 must나 have to는 필요에 의해, 또, 필요, 영어로 need죠.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이나 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그런 것들 얘기할 때, 이 obligation이라 했죠. 의무상, obligation. 이렇게 계속 쓰고요. should나 ought to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 비교하는 겁니다. should나 ought to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긴 말을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이, 어떻지? 그렇죠. 당연하지. 라는 느낌일 때는 should나 ought to다. 당연히 길거리에 쓰레기 버려야지 착한 학생이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당연히 뭐좀 다리 좀 떨고 껌좀 씻고 해줘야지 사춘기 때는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 오트투죠. 그래서 뭐 do I have to make a study plan every day? 오케이. 이거는 do I have to make a study plan이 뭐야? study plan. 그래서 공부계획.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study plan 합니까? 자발적으로 해요. 그래서 B가 누구겠어? A와 B의 관계가 뭐예요? 이 사람은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거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숙제 낸 거예요,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no, you don't have to. 아, 뭐 할 필요 없고. You must not waste your time planning all the time. 금지죠. 너는 뭐 해서 왔는데요? You mustn't waste your time.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뭐 하느라고? 계획한다고. 그렇죠. 계획 세우느라고. 여러분들 막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계속 반복될 거야. 그렇죠. 그래! 결심했어! 계획 막 세워. 계획 막 세우다가 자고. 그렇죠. 꿀잠 만들게. 그러다가 또 공부 안 하고. 아씨 망했어. 시험 끝나면서 아씨 망했어. 그래! 결심했어! 스니프를 또 만들어. 아씨 망했어.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꼭 계획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상황이나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냐고 묻는 거죠. Do I have to make study plans every day? 매일 해야 됩니까? No, you don't have to.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시간 낭비는 하지 말아라. 계획 세우다 시작하면 You should create good study habits instead. 그래서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당연히 만들어야 돼. 뭐를? 좋은 학습 습관을 뭐 하는 대신에 study plan 짜는 대신에 제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떤 느낌 같은 것들 제가 당신이 나한테 시키는 거야? 숙제 낸 거야? 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만드는 숙제 해야 되는 거예요? 가 뭐다? Do I have to make?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하고 있죠. 낭비해서는 안 된다. Mustn't waste. 그러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You should create 학습 습관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 내가 굳이 뭐 하래도 시키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에서 전우를 뉘앙스라는 거죠. 어떤 뉘앙스. 아, 이 사람이 지금 do I have to 하는 순간 선생님 너 나한테 숙제 낸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그니까 야 이 자식아 그러지 마 나한테 하면 안 돼 이마 당연히 좋은 학습 습관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전쟁터에서 돈으로 구하는 병사가 이를 막으려던 장교가 이르라. 장교가 You must stay here. It's an order. You are going to die if you go. 그때 병사가 But I should save Ted. He's my best friend. Please let me go. 그래서 You have to stay here. 넌 여기 머물러야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의해서? 군 법에 의해서 내가 윗사람이니까 너한테 뭐 내린 거다? 명령 내리는 거죠. 그렇죠? 너는 머물러야만 한다고 내가 명령 내린다? You must stay here. You're going to die. 너 뻔하게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말이야. 뻔하게 죽을 거야. 그거만 간다면. 그런데 But I should say Ted. 내가 뭐 하는 건 뭐 한 일입니다. Say Ted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됐습니까? 내가 뭐야 테드를 구하 뭐 안 구했어. 그럼 전쟁 끝나고 나서 군법에 회부됩니까? 응?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군법에 회부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뭔가 뭐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할 때 뭐 쓴다? I should save 쓰고 있죠. Better than let me go. 됐습니까? 그래서 장교는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주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나는 뭐? 당연히 인지상정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스트 프렌드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머스트 쓰고 여기 슈드를 썼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거는 뉘앙스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충고, 권유, 슈드하고 had better. 뭐 슈드는 뭐 좀 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슈드 쓸 수 있습니다. had better는 아랫사람한테 쓰는 거지 윗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겠죠. 자 일단 설명. should와 had better는 둘 다 충고 또는 권유할 때 쓸 수 있는데 had better는 If you don't follow my advice, you will get in trouble. 이라는 의미란 말이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warning과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호의적 의도로 권유할 때는 should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You better not smoke here. 당신은 여기서 담배 안 피는 게 나을걸요. 만약 피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벌금을 내야 될 겁니다. 불이익이 따른 거예요. 이거 나오죠. 그렇습니까? 네. 당신은 벌금을 내야만 할 겁니다. You will have to pay a fine if you get caught. 네가 만약 못 당한다면 적발 당한다면 if you get caught 된다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you'd better see the movie. It's pretty fun. 여기 뭐라고 얘기한 거야? You'd better see the movie. 너는 뭐 하는 게 나을 텐데? 영화를 보는 게 나을 텐데. 만약 안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너 왜 영화 안 봤으면 내가 때릴 거란 말이죠.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 어색하니까 뭐라고 한다? You should see the movi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영화를 보기를 권유하는 거지 안 보면 때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배를 쓰면 원어민들은 이상하게 충고하는데 됐습니까? 저 새끼 왜 나한테 위협하는 거야? 왜 threatening 하는 거야?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생한테 할 때 동생한테 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그렇죠. You'd better. 때린다 이 새끼야. You'd better. 내가 쓰이죠. You'd better not. You'd better. 됐습니까? 의미 없다. 뭐래 형? 내 맘대로 할 건데. 아니요 선생님, 지가 말 들어도 우리한테 어쩔 수 없이 맞아서 아는 거예요. 아, 야, 쿠드하고 메이. 나 도대체 평가 왜 이러는 거야? 미래 possibility입니다. 미래 가능성. 쿠드하고 메이를 사용해서 뭐뭐 할지도 모르겠다. 미래 왜 가능성이니까. 쿠드와 메이는 억압의 차이가 이렇다. It may rain tomorrow, it could rain tomorrow. 됐습니까? 그래서 메이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됐습니까?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일기예보를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뭐뭐 할지도 몰라 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바로 뭐다? 메이다. 됐습니까? 근데 it may rain tomorrow 라고 말하는 사람 말고 it could rain tomorrow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죠. 삭신이 쓰신 사람이지 뭘 본 사람이 아니다. 위에 뭐 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확신이 좀 떨어질 때. 예? It could rain tomorrow. 아이고 삭신이야. It could rain tomorrow. 됐습니까? 그래서 할배들이 맨날 뭐라고 할배들이 뭐라고 하신다. It could rain tomorrow 라고 얘기하신다. 됐습니까? 할배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추측입니다. May, must부터 must, may, might, can. 여기 뭐 빠진 거 하나 있네요. 그쵸? 여기 must하고 may 사이에 뭐 쓸까요? 오늘 배웠죠. should 들어갈 수 있죠. 뭐 있는 거의 100% 확실한, 100%까지는 아니지만 뭐 있는 추측일 때 근거 있는 추측일 때 should를 써서 거의 뭐뭐인 게 틀림없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추측할 때 should 썼습니다. 오케이. 여기 뭐 줄 채워놨네요. 여기 그에. 그래서 추측, must, may, might, can't를 확실성, 확신의 정도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가 옳은 게 틀림없어? It must be righ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확실할 수도 있겠죠. 그가 옳을 리가 없어? He can't be right. 그 다음 he must be right 하고 he may be right 사이에는 he should be right 들어가는 거죠. He should be right. 근데 he should be right만 쓰는 것은 어색하고 he should be right up 뒤에 이렇게 말하는 뭘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근거 였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he is a genius 이런 말 쓰면 되겠죠. He is a genius. He is a genius. 그건 뭐다? 천재다. 됐습니까? He should be right. 그는 그가 하는 말이 옳은 것도 당연해. 이런 느낌으로 should를 써서 아주 확신하는 추측을 뭐 must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확신한 추측을 should를 쓸 수 있다라고 오늘 should 할 수업할 때 했고요. 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맞을 것 같아. He may be right죠. 그다음에 이거보다 좀 떨어지면 he might be right.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옳지 않을지도 몰라. He mightn't be right.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과거의 추정입니다. 과거의 추정. 과거의 추정. Must have PP죠. Must have PP. 과거에 했던 게 틀림없다. May have PP. 과거에 했을 수도 있다. 이거보다 좀 떨어지면 Might have PP. 과거에 했을 리가 없다. Can't have PP. 그러니까 전부 다 have PP가 들어있는 거죠. He must have been right. He may have been right, he might have been right, he can't have been right. 과거에 옳았을 리가 없어. 됐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 쭉 저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최근 한국말 할 줄 알아. 언제 할 줄 아는 말이야? 현재니까 두 가지 표현 다 가능하니까. So Jack can speak Korean을 훨씬 더 많이 쓴다. 저기 이제 able to speak Korean보다.
그 다음에 언제 10시간 지나서 그는 마침내 MVP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 그렇죠. 과거에 언제 진짜로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거 써야 돼? Was able to. 그래서 after 10 seasons he was able to eventually win the MVP award 라는 문장이었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에 할 수 없었답니다. 과거에 할 수 없었다니까 couldn't 하고 wasn't able to 하고 똑같으니까 I couldn't stand his rudeness 되고 I wasn't able to stand his rudeness 된다. 그 다음에 야 네가 나한테 그 학업 계획 세우라고 숙제 낸 거냐 줘. 됐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네가 시켜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Do I have to make? Must I make? Do I have to make? Must I make a study plan? No, you don't have to. 그 다음에 당연히 낭비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낭비하면 안 되는 거야. You shouldn't waste your time. 뭐 planning all day, 뭐 all time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You should create a good study habit. 이렇죠. 아, you should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러고 있습니다. 넌 여기 있어야만의 명령이다. 뭐를 얘기하고 있어? 규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you. Must you must stay here죠. You have to stay here. You must stay here. 법률을 얘기하고 obligation 얘기하고 있죠. It's an order. If you go, you are going to die.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I should save Ted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답을 피면 pay a fine 하게 될 거 협박. You had better not smoke here. If you do tha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영화 한 부분 내가 때린다가 아니죠. 충고하는 겁니다. You should see the movie. It's pretty fun. 이었습니다. 꽤 재밌다. 그러니까 예. 매우 재밌어요. 오케이. 응? 할 때가 얘기합니다. 할 때가. 그것이 사소로 보면서 풀어. 그러니까 할배가 얘기합니다.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It could rain tomorrow. 그렇습니다. It could rain tomorrow. 이게 뭐 봤어? It may rain tomorrow.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쭉 풀면서 마찬가지 조동사 파트가 뭐 되고 있다? 그렇죠. 마무리.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네, 알고 있습니다. 좀... 예, 안녕하세요. 네? 오, 축하해. 거기서 갑자기 꺼진다. 오, 축하해. 지금 배터리 1%야. 방금 내가 오케이. 그래서 숙제는 59부터 워크북들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풀고 나면 프리 수업 후에 이거 마무리 시험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마무리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교재 준비. 3과는 뭔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조동 아 수동태일 걸 아마. 수동태 뭐 쉽지 뭐 매일기 오늘 못했고요. 어휘가대들 알아서들 하시고요. 오케이 비지 하죠.